네, 안녕하세요. 스치면 상한가 시즌2 미리 보는 호재학제 김수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이 끝난 뒤에 나온 중요한 공시들과 시장의 메인 이슈, 그리고 내일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발 빠르게 내일 시장을 대비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 잘 기억해 보시고요. 먼저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 나왔던 중요한 공시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이스타항공의 공개 입찰에 쌍방울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수 의향자였던 하림은 이번에 불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두 기업 다 인수전에는 뛰어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관련 소식에 하림은 오늘 20% 넘게 빠졌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2%대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쌍방울과 광림은 장마감후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 알아보시죠. 네, 현대차그룹이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와 함께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현대 쪽에서 DB하이텍, 키파운드리와 함께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부터 IT까지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해져서 장기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라는 의견입니다. 관련 소식에 DB하이텍은 장마감후 2%대로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재성 이슈입니다. HMM인데요. HMM의 전환사채 CB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CB는 3천억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산업은행이 이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MM은 장마감후 4%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장마감후 이슈 체크해 보셨고요. 내일장 일정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기업 공개를 앞두고 깐깐한 심사에서 미끄러졌던 아모센스가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모센스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자동차의 전장, 그리고 RF, 레이더 모듈 등 이 센서와 회로 설계 기술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는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어떤 움직임 보일지 아모센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주요 일정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지금 5%에서 7%대로 내일부터 인상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조처는 달러 대비 위안화 추가 강세를 막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쪽 이슈입니다. 미국은 내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에 5월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0시 15분에는 5월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이외에도 이 미국과 중국의 지표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요. 앞으로 나올 중요한 일정들을 또 저희가 한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란 톡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자샵 2034로 스마일 이렇게 보내시면요. 저희가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궁금한 점들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시장의 더욱더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자세한 전략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치면 상한가 시즌2 함께 하시죠.